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정입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을 축하드리고 미술인으로서 또 기쁜 마음 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900부터 1950 한국 근대미술의 시실과 날실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그 근대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고, 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나는 이 시를 가지고 어떤 직무를 짜야지 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늦어졌고, 너무 추우므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생산한 작품은 격변하는 시대 상황을 노정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그들이 존재했었던 시대 상황을 드러냅니다. 작품 안의 이미지는 당대 작가의 눈에 비친 것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경험과 세계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대 미술의 시실과 날실이란 주제가 사회와 개인, 작품과 역사라는 단순한 평직이 아닌 것은 상징을 통해서 이미지가 의미를, 즉,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광장이었고, 앞서 김인혜 학예사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미술사를 어떻게 겹쳐지지 않게, 저의 그 직무를 짤까 하다가, 이렇게 큰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사회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경험한 것들을 크게 네 가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화가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강화도 조약의 정사였던 신원은 그림을 잘 그린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제 개화 쪽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인물이죠. 역관 오경석 또한 화명이 높았습니다. 개화기에 활동한 이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저는 매우 몽매하게도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작품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죠. 왜냐하면 전통 서화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의 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한편, 안중식의 성제수간이라는 작품을 바라보며 근대, 그리고 변화하는 역사 안에서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왼쪽 저 그림자로 나타나는 인물일 겁니다. 아이야, 누가 왔나 봐라, 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단지 바람소리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화첩의 반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이 이전의 성제수간에서 보여줬었던 동자와는 다른 마치 단발령 이후의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구도의 그림자가 된 주인공, 그리고 동자, 이 장면 안에서 어쩌면 안중식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시대를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보셨었던 며남 최익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채용 씨는 최익현을 만난 1905년 그에게 감화되어서 초상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가장 최초의 초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며남의 초상화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관복본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것은 사당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따라서 며남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천의 황영상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진으로 그를 기억할 수 있는데 초상으로 그려서 그를 존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절명 상태에서 자신의 생을 바친 인물들에 대한 존경을 우리는 이런 초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지 전후 같은 경우 초상화와 사진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나고 우리는 초상화가 갖는 아우라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어젯밤에 이 한 장의 사진을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독해드릴게요 하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어디 있냐면요,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미술관에서 이제 한국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성근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뭐 1914년에 그린 것을 개국 연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은요, 사실 이렇게 신문기사 같은 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며남이 돌아가시자 사당을 짓고 목조상을 만들어서 그를 존숭하는 운동을 벌였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를 주시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골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므로 사비를 내서 학교를 만드는데 그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용신의 초상화에서 유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제 연구에 따르면 화서학파 계통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의병활동 그리고 이후 사회활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림뿐만 아니라 도교적인 인물들 또 더더욱 그 도순강장이라고 해서 황단제를 봉행합니다. 즉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을 끊이지 않고 도교적인 것과 결합한 이런 인물들 뿐만 아니라 채용신은 강증산 그리고 이후 원불교 인물들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국의 어떤 인물들이 유림에서부터 민족 종교 쪽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우리는 그 현장을 채용신이라는 초상화가의 작품 안에서 조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단 김은호의 작품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다양한 그 길들을 이 초상화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술 전시 공간의 경험입니다. 전람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국전 같은 것일 거고요. 전람회의 첫 번째 경험은 아마도 박람회였었을 것입니다. 그 박람회나 조선물상 공진회 같은 것들은 새로운 미술의 경험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감평하던 시대에서부터 하나의 공간 안에 모두 모여서 그림을 감상하는 이른바 감상의 시대, 서양식으로 하면 대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진회에 출품하고자 그림을 그렸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채경이라는 기생의 사진과 위에 고이동이 그린 그림, 서양화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인도 계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 새로움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이동 자신을 재현할 때조차도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채용신이 그린 인물 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술 전시 공간에서 우리는 서화협회전을 만나게 됩니다. 미술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문화 운동 안에서 같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3.1 운동의
이유라기보다는 이미 3.1운동 이전 1918년에 조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미술인들의 결집을 필요로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미술을 교육할 수 없었었던 교육기관이 없었었던 당시 풍토 때문이기도 했었겠죠. 이 서화협회전의 전경 안에서 우리는 동양화와 서양화, 서예가 공이 사람들에게 관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들은 작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그 전시를 준비하는지 조명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전시 방식은 점점 더 현대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를 잘 배열을 해서 작품에 집중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른바 근대적 전시 공간이 서화협회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화협회전에서 상을 받은 한 작가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그 새로운 근대 도서관 건물 같은 것들이 주제로 등장하는 당대의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서화협회전은 하지만 1936년 그냥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뭐 일본의 억압이라고 하지만 또 김용준의 글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서화협회전이 맥이 빠지게 됐었던 것은 분명히 조선미술 전람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서화협회전이 있고 난 다음에 조선미술 전람회가 있었고 조선미술 전람회를 조직하면서 서화협회전의 인물들이 대거 참여토록 하였고 또 당시 한국의 작가들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한국인들의 기세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독려하였었던 그런 정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미술 전람회가 열렸던 영락정의 외부 모습이고요. 작품들이 이렇게 마치 살롱전처럼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했었던 이 여학생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미술 전람회가 새로운 특히 이제 서양화 같은 것들이 서화협회전보다 훨씬 많아서 새로움의 모습으로 일종의 권력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람회는 1945년 광복과 더불어 해방기념미술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사진으로서 현대를 열어젖히지요. 이 앞에 보시는 인물 중에 긴 코트를 입은 사람은 누군지 다 알고 그 옆에 있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김용준, 이케대, 뭐 배렴, 장우성 등등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화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으로 가기 전 그들이 함께 했었던 공간을 이 해방기념미술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된 지 몇 달 후에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미 군정기의 결국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의지대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군 환영이라는 취지를 갖고 전시를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이런 공식적인 사진 이외에 작가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장우성 화백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복되기 이전에 우리는 종합미술전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조선미술전람회가 있었었고 광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미술전람회를 미술인들은 꿈꿨지만 그것은 47년에 미군정이 진행하는 종합미술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후 광복 이후 그것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모습으로 재현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비될 시간이 없었던 탓에 우리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뭐 토시 정도 바뀌는 정도 이렇게 돼서 결국 국가미술전람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광복 이후 다시 다지지 못했었던 한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대통령상은 유경재 페림지 부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가적, 뭐 낭만적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 시기 네, 김환기의 작품류라고 얘기도 되지만 새로운 추상이냐 아니면 구상이냐 하는 것들 속에서 적절한 중간 지점을 선택했었던 당시 미술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00년부터 1950년 사이, 특히 이제 1910년 이후 우리는 식민지를 많은 시간을 살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친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친일과 반일의 경계에서 우리는 특히 최간보국이라는 언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직종에 충실함이 바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할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극성하게 된 것은 사실 1937년 이후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43년 8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신보에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시리즈가 쫙 연재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왼쪽에 보시는 고이동의 호랑이가 있는 그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용우의 이 산사, 그러니까 신사의 벚꽃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줄 알고 나가는 것이고 죽어서 신사의 벚꽃이 되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자국민을 자기의 민족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밀어넣는데 이제 협조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징병제 실시를 기념하는 단광의 그림을 그린 20명이 넘는 21명의 작가들 속에서 한국인이 7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발적인 그런 친일의 모습을 보인 것은 김은호의 금차봉납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국부인회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돈과 비녀, 금반지 등을 내어서 전쟁에 도움이 되도록 했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린 것. 이러한 자발적 친일의 모습 이후 우리는 1940년대 들어서 조선미술 전람회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친일 미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여중의 작품 같은 경우 특히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있어서 전통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천인침이라고 하는 것, 바느질 하려면 앉아서야 되는데 서서 하는 것, 그것은 1,000명의 여인들이 바늘땀을 뗀 것을 들고 천을 들고 나가면 산다라고 하는 일본의 속신을 그대로 도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일의 작품 중에 아마도 가장 호쾌한 것이 이 나혜석의 개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들은 압니다. 도끼 팍팍, 피철철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그렇지라고 하면 아니, 아침에 햇살이 뜨는데 나무를 할 뿐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의성을 띨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일의 선봉에서 우리는 카푸와 연관된 김복진의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 그리고 수원에서 있었었던 카푸 미술 전람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근대라는 시대가 지났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용준 같은 경우는 그림을 평가하는 몇 가지 시각이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 그림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다라고 해서 비평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영로가 글을 쓴지 10년 만이었고 뭐 조선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글들이 생산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석주는 자신의 평을 말하면서 이것은 평도 아니요. 그때 감상을 다시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인상주의적 비평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기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이 안석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매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뜻이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제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복진과 안석주 이 둘은 함께 가프적인 활동을 했었었는데 김복진은 일찍 죽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공산당 활동으로 민족을 위한 어떤 길로 나아갔다면 안석주는 그렇지 못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안석주가 집중했었던 그러한 매체 만화라던가 시사 만평 같은 것들에 시류를 좇는 그런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근대를 바라보는 그 눈, 근대 미술을 바라볼 때 어쩌면 작품이 아닌 다른 너무 외부로 바라보아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그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